안녕하세요. 예, 2024년 과학문화 트렌드세터 이제 저희 첫 번째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윤효상이라고 합니다. 예, 사실 제가 2년 전에 이제 2022년 첫 번째 동영상에 제가 패널로 출연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 누리호 2차 발사였죠. 이때를 기념해가지고 이제 우주를 주제로 뭐 인공위성, 로켓 그쪽 얘기들을 첫 주제로 저희가 동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 어느덧 이제 2년이 지나서 이제 3년 차 저희가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흔히 접하기 힘든 이제 심우주 사이언스 관점으로 주제를 명확하게 잡고 이제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재밌는 이야기들을 들으려고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패널분들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지금 천문연구원에서 소행성 연구를 하고 계신 김명진 박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온 지구방위대 김명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IBS 기초과학연구원이죠. 지금 여기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홈그라운드에 계신 이연주 박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행성대기 그룹을 이끌고 있는 이연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 왼편에 앉아 계신 분은 천문연구원에서 지금 그 태양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 박성홍 박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천문연구원의 박성홍이라고 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우주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로켓, 아니 뭐 인공위성 그런 것들은 뭐근몇년 사이에 많이들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많이 듣던 것들은 이제 영화를 통해서 우주를 많이 이제 접하게 됐겠죠. 박사님들 이제 심우주를 주제로 연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소행성을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 소행성을 주제로 다룬 영화들이 많이 기억에 납니다. 그딥 임팩트. 그게 1998년도에 개봉을 했는데 사실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나사에서 미국 의회의 명령에 따라서 지구 근처에 있는 소행성들, 1km보다 큰 소행성들의 90%를 찾아라 라는 프로젝트가 1999년도에 시작이 됐거든요. 스페이스 가드골이라고 하는 정말 지구 방위대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어요. 그 시점쯤에 이제 98년도에 딥임팩트 아마겟돈 영화를 이렇게 개봉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이제 우리가 정말로 소행성의 충돌의 위협으로부터 지구를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분위기도 함께 몰아갔던 그 영화였죠. 사실은 그게 서기 뭐 1999년도 약간 그래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필요한 나사는 왜 그때 갑자기 소행성 그 프로젝트를 왜 그때 진행을 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1994년도에 그 슈메이커 래비 9이라는 혜성이 목성에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그 사건을 계기로 미국 의회에서 사실 스페이스 가드골이라는 프로젝트를 나사에 명령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지구 주변에 지구와 충돌했을 때 지구 전체의 큰 변화를 일으킬 만한 1km 이상의 소행성 90%를 찾아라 라는 그런 명령을 98년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게 아마겟돈을 이제 홍보를 같이 했다는 뒷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이랑 딥 임팩트가 사실 그러한 시점에서 그리고 나사의 그 스페이스 가드골이 이렇게 연결되는 시점에서 개봉한 그런 영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999라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진 않았고, 지구 근처에 있는 소행성들의 발견 개수 그래프를 보면은 그전까지는 뭐 1년에 뭐 10개, 20개 정도밖에 못 찾다가 그 98년, 99년 이후로부터 1년에 이제 100개, 500개 이렇게 지금은 1년에 2000개 정도씩 지구 근처에서 소행성을 찾고 있습니다. 소행성이 그렇게 많나요? 일단 지구 근처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것만 한 3만 5천 개 정도 되고요. 사실 우리가 소행성이라고 하는 건 화성과 목성 사이에 한 100만 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구 근처의 공간에도 소행성들은 많이 있죠. 그 행성과 소행성은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그 소행성에서 소는 이제 작을 소죠. 행성은 플래닛이고. 그래서 소행성을 사실 마이너 플래닛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행성이란 뜻이죠. 그 말은 소행성의 크기가 일단 작기 때문에 우리가 크기가 작으면 질량도 작고 또 중력도 작아서 이게 이제 구형의 형태로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육체 역학적인 평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행성을 보면은 이제 감자나 고구마처럼 이제 울퉁불퉁하게 생긴 게 많아요. 행성들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 지각과 멘틀과 핵 이렇게 분화가 일어나면서 그 형상을 구에 가깝게 갔거든요. 소행성은 이제 크기가 작고 소행성들이 사실 태양계 초기에 뭉치고 뭉쳐서 결국 이제 행성이 되는 그러한 우리 태양계의 화석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행성과 소행성은 뭐 크기뿐만 아니라 기원 그리고 구성 물질 이런 게 좀 많이 다릅니다. 그 천체가 뭐 이렇게 처음 태어날 때부터 나는 행성입니다 뭐 그러진 않았을 때 그냥 사람이 이렇게 합의하에 이건 행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태양계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명왕성은 분명히 행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명왕성이 있는 궤도를 보면 이제 해왕성 너머에 있는 궤도거든요. 결국은 거기에는 가스 플래넷들이 이제 가스형 행성들, 목성형 행성들이 존재하게 되고. 거기는 조금 약간 추운 동네라서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동네에 있는 물질들은 좀 잘 뭉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토, 천, 해왕성들은 좀 몸집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있는 천체들은 사실은 해왕성이나 토성처럼 이렇게 큰 질량의 큰 천체가 돼야 되는데 명왕성은 작은 천체죠. 예,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명왕성은 행성이 될 수 없었어요. 근데 우연히 명왕성이 좀 일찍 발견된 거죠. 그 주변에 있는 작은 천체들 사이에서. 그래서 명왕성이 아홉 번째 행성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자격을 유지하다가 이제 그 동네에서 관측 기술이 발달하고 명왕성보다 크기가 큰 천체들을 발견하면서 사실은 처음부터 행성은 아니었네 라고 그렇게 정의되게 된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 고만고만한 애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는? 네, 맞습니다. 그걸 우리 이제 트랜스 넵튜니언 오브젝트라고 해왕성 궤도 통과 천체들이라고 합니다. 그 동네에는 명왕성급 천체가 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점점 많이 발견하게 될 거죠.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단어가 있어요. 이제 소행성이 태양계의 인싸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소행성 연구를 하면서 좀 아쉬운 것은 국내 소행성 커뮤니티도 작고 또 소행성 연구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교과서에도 초, 중, 고등학교를 통틀어서 소행성은 단 한 개의 문장으로만 나옵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 수없이 많이 존재하며 울퉁불퉁하게 불규칙하게 생겼다. 이렇게 단 한 개의 문장으로 끝나요. 그래서 소행성을 좀 알리고 싶다. 많이 알리고 싶다라고 고민하다가 이제 인싸 단어가 한 몇 년 전에 유행을 했잖아요. 인싸는 인사이더의 약자고 어떤 모임이나 어떤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이렇게 극이, 캐피탈 2의 성향을 갖는 그런 사람을 인싸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태양계를 보면은 소행성만큼 그렇게 활발하게 행성들 근처에 다가가기도 하고 또 지구인들이 미래 자원으로서 소행성 에 그런 물질들을 채취한다거나 활용을 고려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가끔씩 이제 지구의 위협이 되는 거죠. 뉴스에도 가끔씩 잊을만 하면 나오고 소행성 충돌했다는 기사가 지난달에도 나왔고 그래서 소행성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태양계 내의 지배적인 천체가 될 거다, 되고 있다. 라는 생각에 물론 태양을 연구하시는 박 박사님은 이 태양보다 더 도미넌트한 게 뭐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소행성도 만만치 않게 결국 이 소행성들이 뭉치고 뭉쳐서 행성이 됐고 지구가 만들어졌고 하는 거라고 저는 주장하고 다닙니다. 미국에서 화성 가는 거, 뭐 달에 가는 거, 금성 가는 거, 뭐 그런 것, 뭐 목성 탐사선 보내고 뭐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그냥 이해가 됐었는데 하야부사 미션이라든지 단편적인 예로 거기는 도대체 왜 간 건가요? 일본에서는. 네. 하야부사 미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하야부사 2 같은 경우는 제가 사이언스 팀으로 소속이 되어 있고 지금 익스텐디드 미션에도 같이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하야부사 1, 하야부사 2 이렇게 계속 소행성 탐사 시리즈를 보내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분명하죠. 태양계의 기원이 되는 천체, 그리고 태양계의 화석과 같은 그런 태양계가 만들어졌을 때 최초 물질을 가져와서 우리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때의 환경적인 모습을 보겠다. 하지만 하야부사 1이나 2나
그런 테크놀로지 측면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위엔트리라던가 혹은 이온 엔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현실적으로 탐사를 통해서 구현하기에 소행성이 가장 이제 적합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지구 근처 공간에는 굉장히 많은 소행성들이 있어서 우리가 방문할 수 있는 타겟 천체 후보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이부사 1 같은 경우는 이제 석질 소행성이라는 그런 실리케이트 규사니움 소행성에 같지만 하이부사 2는 이제 탄소질 우리가 유기물이라든가 탄소 화합물 이러면은 다 생명체의 기원 이렇게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학적인 목표와 그리고 공학적인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하이부사 시리즈는 진행이 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소행성에서 샘플을 가져와서 이제 지구에 낙하한 것도 하야부사 시리즈였고요. 실제로 뭐 6월 1일에는 하야부사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제 하야부사 2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실제로 썼는데요. 그 책을 보면은 이제 일본의 그 과학 기술, 우주 탐사를 어떤 관점으로 일본 커뮤니티가, 일본 과학 기술 커뮤니티가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미션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참여자들의 헌신과 그런 국민적인 지지가 필요한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추천사를 제가 썼거든요. 네, 또 그 프로젝트 매니저는 또 잘 아는 분이고 그래서 예,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네. 초심으로 돌아가서 영화 얘기를 해보면 땀나네요. 초심으로 들어가서 영화 얘기를 해보면은 돈룩업에 보면은 사람들이 소행성 온다고 했을 때 다들 아무 관심 없다가 이제 그게 갑자기 이제 막 돈이 된다 약간 그런 얘기 나와가지고 이제 뭐 관심도 생기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저걸 뭐 개발을 하니 많이 먹고 그런 얘기 나오고 막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실제로 근데 실제로 지금 우주 조약에 따르면 우주 공간은 평화적인 방법으로만 활용돼야 된다. 활용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달 조약이라고 있습니다. 달 조약은 이제 달을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달 조약에 서명한 나라는 거의 없어요. 한 20개국밖에 안 되는데 미국이나 그때 당시 이제 소련이나 이런 나라들은 전혀 협정서에 사인을 하진 않았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나 룩셈부르크 정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그냥 민간 기업이 달에 있는 광물을 소유하는데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민간 기업이 달에 있는 광물을 소유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남극을 우리가 어떤 영토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과학적으로 활용하고 영토라는 거를 이제 주장할 수 없듯이 달도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되고 우주 공간상에 있는 달과 같은 소행성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소행성이나 달의 희토류 굉장히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는 그런 것들이 많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냥 달 조약이나 우주 조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유엔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거지 이게 뭔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소행성엔 당연히 희토류가 그러니까 충분히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희토류가 있을 확률은 당연히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희토류보다는 먼저 이제 물을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구로 다시 가져와서 활용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달을 전진 기지로 삼아서 미국의 아르테미스 계획이라든가 M2M 계획 같이 이제 달에서 다른 행성으로 가려는 그런 전초 기지를 하잖아요. 그때 필요한 광물을 소행성이나 달에서 가져오는 걸로. 그래서 소행성에서 우리가 광물을 가지고 지구에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달에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시스 로나 스페이스라고 하는 달과 지구 사이의 공간에 가져다 두고 지구의 자연 위성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소행성에 필요한 광물만 이제 활용하는 연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우주 쪽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되게 재밌는 처음 듣는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